이상호 왔다. 이상호 한 번 더 이상호 가. 이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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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. 양자명 1초짜로 이겼습니다. 이상호가 됩니다 여러분. 결승 진출 이상호.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이상호 선수가 자 대한민국의 이상호 선수 결승에 진출합니다. 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역사를 이미 썼고 역사를 다시 썼고.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학교 무용예술계열의 교수 박재민입니다. 학교에 온 지도 어느덧 한 8년째가 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졸업을 했던 친구들도 뭐 벌써 사회에 나와서 혹은 또 30대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학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주로 방송에서 많이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비보이 생활을 1996년부터 해왔고요. 그리고 현재는 TIP 크루라는 팀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. 뭐 배틀에 나가는 현역 댄서로서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배틀 MC로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매주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죠. 요즘 근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근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 스노보드 KBS 해설위원으로 또 학생 여러분들한테 또 스노보드의 재미를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개강을 해서는 지금 현재 무용 연기법 등을 비롯한 수업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TVN의 외계통신 그리고 KBS 또 KBS 라디오의 이수지의 가요광장의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어떤 재미와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. 박재민에게 무용이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아마 여러분들도 춤을 추고 있지만은 과연 내 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무용이 뭘까요? 저는 무용은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. 무용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노는 걸 좋아하듯이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멋진 무용이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통 부족들의 춤을 보더라도 별로 스트릿댄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멋있는 춤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춤이듯이 춤이라는 게 꼭 어렵고 멋있고 굉장히 현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담아내는 방법을 먼저 터득을 한다면은 아마도 동작이 조금 어설퍼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춤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박재민에게 춤이란 대화인 것 같습니다. 스트릿댄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의 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입니다.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이할 건지는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방법으로밖에 풀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춤을 잘 춰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춤을 또 현란하게 멋있게 춰서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느냐 그런 전달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실에만 있지 마세요. 춤 연습만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넓은 세상에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워본다면은 여러분들 춤이 조금 더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용적으로 알찬 멋있는 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, 교실 밖으로 나가십시오. 자, 학생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. 한 학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남은 한 학기 고생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꼭 강의실 밖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서울종합예술진흥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SAC 화이팅!